그냥 뭐 네가 뭐 잘못이 있겠니라도야. 그냥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뭐 좋은 말 해주긴 좀 그렇고. 정신 차려. 바르셀로나가 지금 흐름이 좋지 않고, 네. 아스날은 뭐 흐름이 괜찮은 편이고, 인테르는 흐름이 괜찮았다가, 네. 저 페리시 골 보고, 와, 이거 이렇게 골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쉽게 가겠구나 생각했다가 보니까, 역전 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박찬호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아니,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아니, 오랜만에 보면 야, 얼마나 좋아요. 점점 조용히 닮아간다, 이런 거는.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폴로나전 패스했습니다. 네. 예. 어떠세요, 일단? 같죠. 같아요. 새벽에 내가 네. 그걸 왜 보고 있나, 그럼. 예. 대본 보내주신 걸 봤거든요. 네네네. 아, 진짜 따르는 단어가 써있더라고 대본에요. 원래는 이 경기는 이제 윈터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1월 초에 원래 열렸어야 될 경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 이제 볼로냐 선수들을 출전 금지를 시켰어요. 맞아요. 근데 인텔은 이제 원정을 이미 갔단 말이에요. 가서 있어서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가지고 뭐 옥신각신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연기가 됐죠. 인텔에서는 이거 몰수패 달라고 그렇죠, 했지만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몰수패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 경기가 이제 날짜는 정해지지 않지 이제 나중에 치르기로 하다가 결국 이제 확정이 됐던 게 요 챔스 열리는 요 주간에 하기로 그러면은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부터 좀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짜증 나죠. 인텔 팬 입장에서는 네. 선수들도 원정 가는데 뭐 이동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전날 루틴을 마치는 그렇죠. 것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되게 손해란 말이에요 이거. 가서 그러니까 경기장에도 이제 인텔 선수는 들어갔고 네. 이제 볼란 선수는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 네, 치러졌고 이 경기에서 이제 인텔이 네. 선발 라인업에서 두 명이 좀 바뀌었어요. 평소에 나오는 선발 라인업에서 두 명 정도 이제 로테이션이 됐는데 골키퍼 자리에 이제 한다노비치 골키퍼 대신에 라도 골키퍼가 맞아요. 나왔고요. 네. 왼쪽 센터백으로 바스토니 선수 대신에 디마르코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군데서 문제가 되죠. 그 바스토니랑 한다노비치는 그럼 이제 몸 상태에서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네. 한다노비치는 경기 직전에 좀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요. 경기 전날에 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상이 있다가 돌아온 직후에 조금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쨌건 간에 몸 상태가 두 선수 모두 다 몸 상태가 완전치가 않아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이제 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죠. 네. 일단 추후에 이제 상황 설명하면서 실점 장면도 쭉 가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경기가 일단 3분 만에 페리시치가 겁나 멋있는 골을.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페리시치 사실 저는 페리시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욕을 많이 했고 별로 안 믿는데 어쨌든 올 시즌 폼은 페리시치가 굉장히 좋아요. 올 시즌 폼이 왜 좋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선수가 올해로 계약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풀려요 이제. 예. 그럼 활약해야죠. 그래서 재계약 여부가 지금 맞물려 있긴 한데 예. 어쨌건 간에 원래 그것 때문에 고젠스를 데려왔거든요. 페리시치가 나갈 걸 대비를 예.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해가지고 지금 재계약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페리시치의 심정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그 생각도 이제 불안함도 있습니다. 왜요? 이게 그냥 잠깐 회광반조가 아닌가. 아, 재계약하고 나서 만약에 재계약을 했을 때는 이 친구 나이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내리막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얘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재계약하면서 연봉 세게 좀 땡길 만한 시기고. 이미 연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하면 또 연봉 세게 어쨌든 더 세게 받지. 한 번 정도는. 이번에 받는 연봉 거의 보전할 수 있는 나이 때문에 아마 올리기는 힘들 거고. 보전 정도. 보전 정도나 약간 깎는 정도. 근데 이제. 뭐 어쨌건 간에 페리시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 이거는 잘 풀렸다 쉽게 풀린다 아 선제골 너무 빨리 들어갔고 그래서 이건 잘 풀리겠네 싶었는데 디마르코 아 왜 네. 디마르코가 막는 거야 걔를 경합이 차이가 얼마나 거군데요? 많이 나는데 디마르코가 170한 4 정도 5 정도 되고 아 걔 170 초반이야 초반 그쵸 네, 맞아요 그 정도 1, 2 정도야 걔 볼 때 네. 보통 축구 선수도 그 축구화 신고 많이 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랑 네. 같이 서있으면 한 171 정도 그래.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경합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가 어쨌든 간에 얘가 볼로냐에 와서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주의를 했었어야지 왜 마크를 걔가 하냐고
아, 그래가지고 어이없게 진짜 동쪽골 먹히고. 아예 점프 경합도 못하는 수준으로 털리던데요, 그거? 아니, 그리고 또, 라두도 사실 거기서도 약간 아쉽긴 했어. 예. 예, 구석으로 하는데 몸 날리긴 했는데, 아이씨. 뭐,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워낙 가까운 곳에서 헤더였고, 뭐, 경합 자체가 안 됐으니까 골키퍼 맞긴 어려웠죠. 뭐, 다 좋아요. 그래도 뭐, 동쪽골 내줬다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골을 넣어서 익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기, 인테르. 슛 26개를 했습니다. 아니 저도 좀 보는데 되게 그 둠프리스도 되게 전진해서 올라가고 페리시치도 그렇고 호아킨 코레아랑 그러니까 득점이랑 별개로 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기라고는 보긴 했거든요. 전반에 그래서 한 골만 넣고 끝내면 안 됐어요. 이 경기는 전반에 어쨌든 두 골 넣고 끝냈어야 되는데 더 쉽게 가려고. 와, 다 토해내네. 라우타르 골 좀 넣는다 싶었더니 또 왜 걷어내. 뭐 수비수야? 하는 거 보고서 왜 골 받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마무리가 왜 저러지 생각했어요, 저도. 아니, 원래 그런 애예요. 원래 그런 애인데 최근에 이제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아, 그래. 이 새끼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좀 믿자. 그래. 이번 시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마무리 되는 단계니까 여기서 이제 골 좀 많이 넣어서 우승시키면 아, 그래. 그치. 괜찮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 못 넣더라고. 아, 근데 공격수도 결정력이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경기 때는 항상 안 터져줍니다. 아, 답답해요. 이 경기 XG값이 언더스탯 기준으로 볼로냐가 1.38이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가 2.44였어요. 아, 되게 높았네요. 2.44라는 얘기는 26개를 때렸는데 높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난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슛 찬스가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라우타로가 한번 놓쳤던 거 하나 그거 뭐 튕겨나와가지고 때렸던 거 하나랑 후반에 헤더로 위로 날린 거 하나랑 그다음에 둠프리스가 이쪽 측면에서 빠지는 왼쪽에서 때린 거 하나랑 그 생각해 보면 되게 괜찮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날렸지. 싹 다. 차라리 페리치가 넣은 골이 더 어려워 보였어요. 그거는 이제 바레라랑 원투 받고 이제 때린 거긴 한데 그게 차라리 더 어려워 보였죠. 골 그러니까 만약에 XG 값으로 따지면 아마 그게 더 낮았을 거예요. 그리고 볼로냐 1.48 나온 것도. 그거 산소네가 때린 거 그거 처리돼서 그렇거든. 그게 0.9가 될 거예요. 그 산소네가 골을 넣었잖아 어쨌든 간에. 그 골이 그게 0.9여서 그래. 0.9여서 그러면 볼로냐는 사실 거의 찬스를 못 만들었어. 우리가 경기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에는 찬스를 만들었지만 거기 결정력이 아쉬웠고 후반에는 좀 답답한 상황이 많았었고 63분에 이제 뭐 시몬 헤인자이 감독도 난 결단을 내리죠. 공격수를 넣습니다. 산체스도 넣고 산항도 넣고 제코도 넣고 이래가지고 공격수자를 어쨌든 더 늘려요. 산체스를 알렉시 산체스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뭐죠? 경기가 안 되는 날은 얘가 이 국자질을 하는 게 짜증납니다. 그 국자질이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툭 찍어주는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국자 패스 맨날 하는 거? 국자 패스 그거 굉장히 속 터집니다. 그게 될 때는 와 대단하다 저 패스길이구나 하는데 안 될 때는 쟤 미쳤나 왜 저러냐 그쵸? 이 생각 들잖아요. 딱 그런 국자질이 나오죠. 그리고 이 국자질과 더불어서 개빡치게 만든 거 라두 새끼야 진짜. 그거 페리시가 던졌잖아요. 그거 아예 라두도 안 맞고 그냥 들어갔으면 차라리 득점이 안 됐을 텐데 그거를 라두가 건드리긴 했으니까. 아 건드렸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헛발질이긴 했는데 아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걔가 자기 앞에 공격수가 산소네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처리할 생각을 했을까? 물론 애초에 원인을 따지면 왜 골키퍼 쪽으로 돌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세게 던지는데 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거리감이 있으니까 세게 던졌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처리를 못하나? 그냥 발로 이렇게 싹 제끼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 나도 이 새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아니 안 골대 되죠. 앞에서 그 헛발질을 한다는 게 골키퍼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장면이 아예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뭐 잭스타빈이나 에데르슨도 골라인 근처에서 막 와리가리 치다가 네. 막 뺏길 뻔하고 이런 그래.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 진짜 나는 그걸 먹히고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졌다 그냥 아니 진짜. 그냥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되나? 그 꿈인가? 그 역전을 그거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역전골을 먹으니까. 아니 그 뒤에 그 물론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었어. 산체스 막 국자질하고 막 슛은 제대로 못 때리고 막 이러면서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10분 남은 상황이었고 80분에 먹혔으니까 그거 안 먹겠으면 그래도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동점이 3골로 오히려 따라 역전하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점 우리가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양상 내내 거의 인테리가 더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와 근데 난 그거 듣고 한 2분 멍하니 있다가 아 씨 좋네.
체념하게 되는 골. 아 이건 졌네. 어. 뭐 먹혀도 뭐 저렇게 먹히냐. 아니 상대가 잘해서 먹힌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게 오히려 더 선수들이 파이팅이 나지. 이거는 거의 갖다 준 격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우승 확률이 결국에 바뀌었습니다. 538에서 이제 예. 매번 이제 경기 예.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아. 이제 우승 확률 같은 걸 매기거든요. 요 경기 하기 전까지 인테르가 아. 68%, 밀란이 26%였어요. 그것도 인테르가 70% 넘게 갔다가 밀란이 이제 라치오 경기 역전승으로 이기면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68대 26이었는데 거의 그래도 7대 3이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 이후에 밀란이 52%, 인테르가 47%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2라운드가 결국 기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진짜 이대로 시즌 끝나면은 야, 볼로나전의 이 라두 실수는 한 시즌 농사를 망치는 그렇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만약 우승 못하면 이게 근데 생각을 아. 해보면 그게 있어요. 라두라는 골키퍼가 네. 백업 골키퍼인데 라두에게 그런 기회는 충분히 좋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죠. 경기 경험에 대한 코파도 다 한 장 한 피치가 나왔거든요. 아. 왜냐면 라두 나와서 못했어 얘가.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러니까 한다노비치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았고 그리고 한다노비치조차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몇몇 상황들에서는 확실히 과거보다 좀 떨어진 게 보인다. 그러면 백업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다노비치에 좀 긴장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골키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받는 게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 아 부메랑이라고 하긴 그렇다. 하여튼 그게 아 저는 부메랑 것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치 부메랑은 이제 아르나우토비치 인터뷰에 아. 있었거든요. 아. 예. 부메랑은 예. 이제 개가 부메랑. 그러네요. 개가 부메랑이고 디마르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업 센터백을 쓸 수 있는 선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디마르코 같은 애를 세워뒀으니 결국 공중볼에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 드러나서 실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으니까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결국 이 두 자리가 꼭 문제가 딱 집어서 돼가지고 그치. 실점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르나우토비치 라두 이렇게 예, 인텔의 예. 전체의 스쿼드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주전 베스트 11 빼고는 경쟁력이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텔은 자료 구성 불가능합니다. 예. 이 경기를 지면서 자료 구성이 불가능해야 돼요. 사실 이 경기를 비겼어도 자료 구성이 어려운 거 맞아요. 왜냐면 밀란이랑 인텔이랑 상대 전적에서 밀란이 우위이기 때문에 인텔은 무조건 승점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은 일정을 보면 알겠는데 사실 일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인텔이가 더 쉬운 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볼로냐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쵸.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제 당장 다음 경기 우디네스에 우디네스 피오렌티나 4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러면 부담이 되죠. 어쨌든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겠고 이게 경기가 이게 리그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동기부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밀란이 붙는 상대들은 중위권 팀들이에요. 맞아요. 강등도 안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클럽 대회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밀란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지냐면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원래 시즌 막판에는 그런 게 변수예요. 그죠? 네.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테리가 원래 유리해 보였던 일정이 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 이거 꼭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인테리는 네.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게 무조건 4승 해야 됩니다. 그쵸.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밀란이 3승 1패를 해줘야죠. 네. 4승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디네즈, 엠폴리, 중간에 코파 이탈리아 결승 있고 칼리아리 가고 네. 이제 삼포도리아 만나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칼리아리랑 삼포도리아는 어쩌면 요 라운드 37라운드까지 갔을 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강등이냐 자리냐. 네. 그러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실 인텔 입장에서 수월하잖아요. 네. 마냥 나쁘진 않은데 이 우디네즈, 엠폴리 이게 힘들어 지금. 이 지금 다가오는 두 경기가 네. 다가오는 이 경기가 힘들어요. 엠폴리 경기도 홈에서 치르긴 하지만 코파 이탈리아 유베랑 경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 안 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트로피 지금 뭐 리그 우승을 확정 짓고 코파 이탈리아까지 하면은 너무 베스트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코파 이탈리아 결승까지 네. 왔네. 유벤투스도 이거 트로피 올 시즌 이거 하나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쉽지 않죠. 그럼 일단 가능한 네. 이 남은 게 지금 일단 무조건 베스트 멤버 다 때려박아야 되고 그렇죠. 네, 여기서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놓고 그 다음에 밀란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력이 안 되니까. 자력이 안 되니까. 네. 자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근데 볼로냐한테 질 줄은 몰랐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AC밀란 우승 확률이 52%, 인테리가 47%인데 네. 박천우가 보는 인테르밀란의 인터밀란의 네.
우승 확률 몇 퍼센트 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2%요. 2%. 아. 2%? 그냥 글렀다고 봐요, 아, 솔직히. 진짜 글렀다고 봐요? 네. 코파 이탈리아는? 아, 이건 오히려 여기 집중하면 난 이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단판으로? 네. 어. 단판이고. 그리고 유벤투스가 물론 쉽지 않은 상태, 최근에 어쨌든 유벤투스 쉽지 않은 상태긴 한데, 최근에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인테라가 못 이길 상대는 아니다. 어. 둘 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볼로냐한테도 졌잖아요. 그건 아니, 그것도 라두가 그지를 안 했으면 최소한 비기기라도 했잖아. 만약에 리그랑 코파 이탈리아 둘 다 안 되면 이번 시즌은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심장기의 인테리는 그냥 콩콩이죠 뭐. 아, 콩콩이다. 네. 그냥 콩콩이죠. 네. 이 콩콩은 사실 콘테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도 콩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리그 콩, 그다음에 유로파 콩, 예, 콩콩이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하긴 힘든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어, 수닝이 그냥 오크트리한테 돈 못 갚아서 그냥 오크트리한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오크트리가 뭐 어떻게든 판매를 하든 뭘 어떻게 하겠지. 어, 일단 내가 봤을 때 요즘 자꾸 네. 그 스티븐 장 괜히 이게 회장인 척 하고서 자꾸 오는 거 아 불편하더라고요. 선수들도 불편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지. 아. 자꾸 이렇게 높은 사람 자꾸 와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아 지금 팀이 어려운 게 외부 보도에선 계속 나오는데. 그치. 자꾸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사실 안 와주는 게 선수들이나 뭐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다 편한데 그게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 그 라두 골 먹히고 나서 저기 순회부들 잡아주는데 뭐 마르타도 그렇고 아우즈미어도 그렇고 사이언티 부회장도 그렇고 표정이 다 썩어 있지만 아마 그 사람들 예. 처음 봤겠죠. 뭐 이런 실수를 하나 이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에서 볼로냐 좀 뭐 만약 이긴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긴 하지만 네. 페리시치 골 넣고 아 이제 우리 리그 우승 하겠네요 라는 느낌으로 보다가 그렇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역전패 당하면은 다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선수들 사기에 되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치,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두 경기 끝나고서 라두를 카메라 계속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둠프리스가 와가지고 앞에서 위로해주고 카메라 막 가로막고 못 찍게 카메라 예, 딱 가로막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둠프리스가 이제 아예 자기가 다 가려버리려고 그냥 카메라를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 아 그러니까 분명히 선수들 입장에서 라두가 뭐 자기 실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 진짜 치명적인 실수긴 하지만 어쨌든 동료를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아 이 경기 실수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면서 괜히 쓸데없는 의혹 나올까봐 쓸데없이 의혹적이 쓸데없이 의혹적이면 괜히 될 것도 안 돼요. 진짜 막판에 원래 네.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차라리 다음 경기 못 나온단 말이야. 경고 누적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일정 쭉 보니까 우디네제 원정 엠폴리 홈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결승 정도 하고 나서 제가 볼 때 위원님이 한 번 더 와서 네. 칼리아리랑 삼포도리아 경기 전에 인테르 정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림이네요. 예, 예, 여기까지 가면 아마 예, 우승 실패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예,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이거 뭐 저기 영레발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영레발 봐요. 아닌 것 같아, 이거. 영레발 아니에요 이거. 그 저기 못 보신 분들은 그 라두 실수 장면만 그 저기 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돼요. 예. 맞습니다.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 하나 싶을 거예요. 예, 그걸로 그냥 인테르의 우승 가능성이 같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도. 네? 뭐 라두라든가 인테르 팬들에게. 그냥 뭐 네가 뭐 잘못이 있겠니 라두야. 그냥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뭐 좋은 말 해주긴 좀 그렇고 정신 차려. 어? 영주 형 자주 하는 거 정신 차려. 네, 끝입니다. 네.